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심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연대하고 협력해 오셨습니다. 국민의 그런 경험과 저력은 우리의 믿음직한 자산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도 연대하고 협력합니까?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도 정치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는 일이 정치인 것처럼 비치곤 했습니다. 이제 달라집시다.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입니다.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합니다. 경제 민주화 구현,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재생 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 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 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